안녕하시죠? 예, 어느덧 6월도 중순을 넘어섰어요. 오늘의 6월 20일인 건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. 예, 아름다운 분이죠. 이분 우리 식당에 오셔서 직접 스케치 요청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저도 부지런히 그리고 있습니다. 안경 탁 쓰셨고요. 멋있어요. 아, 이분의 키워드가 재밌어요. 네. 허구 많은 그 키워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인데도 키워드가 조금 재미있네요. 네, 만드코라고 되어 있습니다. 글쎄요. 뭐 이분의 코가 뭐 만드코처럼 이렇게 못생기지 않고 참 이쁘게 생기셨는데 왜 만드코라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여기 귀걸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귀걸이가 이쯤에 있네요. 예. 예. 아름다운 분이십니다. 이렇게 아름답기 힘들죠. 귀가 여기 살짝 보이지만 머리칼 사이로 별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. 예. 두서없이 바로 그 진한 색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머리가 재밌네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돼. 예. 이렇게 돼 있네요. 반짝반짝 빛나는데. 예. 예. 여기 와서 머리 칼이 귀를 살짝 가렸고 약간 귀가 보이는 듯하고 맙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귀걸이가 있는데 자세하게 잘 안 나왔네요. 귀걸이가 여기에 귀걸인가요? 예. 예? 살짝 보입니다. 예. 이렇게 아름다운 분 또 그 쇼트 영상에 어떤 음악을 넣어 드려야 될까요? 지난번에 제가 남들 잘 넣는 모래알, 임영웅의 모래알을 넣어 드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음악 좋긴 한데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그 모래알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분 좀 색다른 음악이 없을까? 조금 있다가 바로 또 한번 확인해 보고요. 정 없으면 예, 그걸로 하겠습니다. 예. 예. 쇼트 영상 기다리세요. 잠시 후에 멋있게 나옵니다. 귀걸이 반짝거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반짝 빛납니다. 입술 반짝 빛나죠. 예. 그리고 안경이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. 여기 하나 있고 예. 예, 이렇게 되네요. 예,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쇼트 영상도 재밌게 잘 나와야 돼요. 예. 쇼트 영상은 바로 한 5-6분 후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. 쇼트 영상 확인하세요. 쇼트 영상은 바로 공략서 카톡에 넣으세요. 예. 잠시만 5분만 기다려주세요.